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시장 경제가 침체됐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를 뚫고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는 뜻밖의 K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허허. 아니 이거는 K푸드인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붐이 일고 있다는 다시. 거. 다시. 이게 또 더 팔리고 있죠. 더 팔리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은요. 약 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지하네요. 진짜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해외 너튜버들 사이에서도 김치 먹방 ASMR. 저걸 그냥 밥도 없이 저걸 먹으냐? 한국인들은 보면은 동공지진한다는 김치 누들 랩 챌린지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아하. 어우, 저런 시도를 다 했네요. 저도 저렇게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비 사이트에서요. 김치 주스도 판매하고 있어요. 한국 진짜요? 사람들도 생소한 김치 주스. 네.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원래 잘 나갔던 김치가 더더더 잘 나가게 된 이유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인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겠죠. 한국 식품 중에서도 김치가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5월 호흡기 알레르기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프랑스의 장 부스케 명예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는 발효한 양배추를 먹는 식이습관이 있다. 김치를 먹는 한국과 양배추를 발효한 사워크라우트를 먹는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연구 결과였죠. 야, 그래요? 오. 그리고 과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창궐했을 때 한국의 확진자 수가 정말로 적었잖아요. 적었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게 김치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스 때도 김치 매출 엄청 늘었잖아요. 그리고 네. 사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치가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산균도 뭐 장 건강에 좋게 하고 또 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김치가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 위주로 한류를 일으켰다면 이번엔 유럽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내 식품업체들이 현지화시킨 김치도 판매 중입니다. 야. 영국에서는 고춧가루 양념 대신에 레몬과 강황을 넣은 골든 김치. 프랑스에서는 젓갈 대신에 순한 에스플레틱 고추를 사용한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날개 달고 미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한 김치. 앞으로 김치로 세계 전복 가지요!